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자, 우리 저번에 여러분 말한 것처럼 스텐트 시술 어떻게 하는지 직접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또 스텐트 이후의 관리 여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최고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권현철입니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유승기입니다. 인하대병원 신성희입니다. 스텐트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시술하면 아픈 건지 뭐 이런 것들 다 궁금해하는데 우리 네. 교수님께서 한 번에 싹 보여주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먼저 뭐 연기를 시작하시죠. 네네. 자, 교수님 죽겠습니다. 어떡해요. 예.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협심증 또는 대개는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이런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은 저희는 바로 응급으로 시술을 하게 되죠. 과거에는 이제 다리 혈관을 통해서 스텐트 시술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 손목동맥, 그러니까 요골동맥이라 하는 이 혈관을 통해서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약 한 2mm 직경에 관을 꽂습니다. 자, 스텐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 철사처럼 생긴 게 바로 예.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관이 있는데 관 끝에 이제 풍선 시술하는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이 직경 한 1.1mm 정도 됩니다. 이 관을 통해서 이런 스텐트가 이제 몸속으로 관을 따라서 쭉 어디까지요? 심장까지 쭉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들어가서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스텐트가 확 펴지는지 여러분 그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와, 교수님, 저게 지금 혈관 속에 들어가 있는 예. 거죠? 동물의 심장을 사용했지만 네네. 동물 심장 내 혈관 내에 네. 이 중간에 있는 와이어를 따라서 스텐트가 들어가고 그 부분이 지금 풍선이 터졌어요. 확장됩니다. 저렇게 커졌네요. 풍선을 확장시키면은 네네. 스텐트가 쫙 펴지는 거죠. 와, 네, 지금 살아나는 겁니까? 아까 이 좁았던 혈관이 스텐트가 펼치면서 혈관을 밀어내면은 그 자리에 공간이 생기면서 피가 콸콸콸콸 지나가게 되고. 아니, 이 영상을 진작에 보여주시지 왜 지금까지 많은 회사분이 저런 영상을 왜 안 보여줬습니까? 이 영상은 사실 서울대 구봉근 교수님께서 제공한 것으로 네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 모델을 가지고 직접 시술을 해서 찍어 가지고 온 영상입니다. 네. 참고로 구봉근 선생님은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 영상 보니까 확실히 여러분들 어떻게 스텐트 시술이 어떤 거고 어떤 거물망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바로 눈에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질문한 건데요. 자, 시술도 잘 되고 심장 손상도 거의 없이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항혈소판제만 먹으면 숨이 찹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심근경색 후에는 심부전이나 이런 부정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그 경우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대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인데 순찬 증상들이 아주 심한 경우는 다른 약제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심근경색 후에 심부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혹시 병이 재발되거나 심부전이 생기지 않았나 꼭 주치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텐트 시술 후 혈전증을 막기 위해서 항혈소판제를 처음 받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내시경을 해야 하는데 일주일 전부터 약을 끊으라고 합니다. 그냥 끊어도 되는 건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언제 스텐트를 넣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때문에 스텐트를 넣었는지 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때문에 넣은 지 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건강검진 내시경을 위해서 끝낸다면 그거는 심장 정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되지 않고 뭐 1년 정도 지났다, 6개월 이상 지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약을 끊어볼 수도 있지만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고 보통은 검진에서 그냥 내시경 검사하는 정도는 대부분 괜찮으시고요. 뭐 용종 절제술을 하신다 이런 경우에만 지혈에 좀 문제가 되신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끊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요 바로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항상 수요일마다 이렇게 영상 올리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 와이프한테도 안 하는데.